2021-22 챔스 조별리그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탈란타와 원정을 떠난 메뉴는 또 클린시트를 실패했고 호날두는 또 득점하며 솔샤르를 구했습니다. 지난 토트넘전에 성공한 3백 전술을 다시 들고 온 솔샤르 감독은 시작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 12분 만에 실점한 메뉴는 솔샤르 감독 부임 후 7은 14번의 챔스 경기 중 9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전반 38분 바란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솔샤르 감독의 수비에 대한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브루노의 감각적인 힐패스를 받은 호날두의 마무리로 전반을 1대1로 마쳤지만 후반 11분 두산 자파타에게 실점을 하며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메뉴에 호날두가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박스 앞에서 때린 발리 슈팅이 좋은 코스로 들어가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두 골을 넣으며 대활약한 호날두는 메뉴 통산 127골로 현재 팀의 감독인 솔샤르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메뉴에서 챔스 4경기 연속골을 성공시키며 18년 전인 2003년 기록까지 소환했는데 주인공은 바로 판니스텔로이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기록 또한 빼놓으면 아쉽겠죠?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 역시 챔스 4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하며 호날두와 함께 메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메뉴 합류 후 약 두 시즌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대회에서 77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고 44골, 33도움이라는 경이로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호날두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시즌 챔스에서 어떤 기록으로 마칠지도 챔스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록으로 보는 챔스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